What's up, 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지난주부터 제가 가열차게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. 지난주에 이 영상이 하나 올라왔고 여러분들 리퀘스트가 꽤 많이 있었어요. 바로 베트남 힙합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들을 조금 알아보다가 요 채널을 알게 됐어요. 알게 된 지는 작년 말? 그때쯤인 것 같은데 백스테이지 Unexpected Rap Fest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. 아마 이 채널에서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뭐 프리스타일 랩 배틀부터 뭐 여러가지 좀 베트남의 언더그라운드 힙합 그런 씬들을 조금 붐업 시키기 위한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여기에 사이퍼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는 거예요. 후도 사이퍼 이렇게 읽네요. Backstage Collabo by Type BT BT's Hunter Vitize Hunter? 후도를 해석을 해보니까 캐피로 수도라고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은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니까 이 수도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래퍼들의 랩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거겠네요. 그쵸? 여기에 참여한 아티스트를 봅시다. 처음 보는 인물들이에요. 하나도 모릅니다. RPTMCK RPT Origin RPT라는 게 무슨 크루인 이름인가 봐요. RG만 러지 라고 되어 있어요. 제가 이 비디오를 안 본 게 아니에요. 근데 아주 러프하게 봤어요. 가볍게 봐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희한하게 이 비디오가 그 베트남의 어떤 로컬 분위기랑 이런 힙합의 어떤 멋을 이렇게 잘 믹스한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.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했는데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연출 퀄리티가 정말 깜짝 놀란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. 이 비디오도 보고 정말 놀랐어요. 사실은 힙합의 본고장은 미국이지만 저희는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의 어떤 그 배경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이렇게 로컬 아시아의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로컬 바이브와 힙합을 이렇게 아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멋있게 연출한 비디오가 있다는 게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가사를 좀 더 알았으면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었겠지만 가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진짜 베트남 힙합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저는 배운다는 생각으로 배우면서 즐긴다는 생각으로 보도록 할게요. 베트남 래퍼들 특히 언더그라운드 래퍼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. 보겠습니다. 후도 사이퍼 보도록 하죠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Yo,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디테일이 좋다는 거야. 오. 와, 베트남의 동네 분위기를 담고 있지만 또 힙합이야. 오. 아, 비트 누가 만들었지? 비트가 되게 유니크하다. 오. 오. 야. 오. 와, 진짜 잘 만들어. 와, 비디오가 와. 와. 놀랍네요. 와. 와, 이
이런 영상은 어떻게 연출을 하는 거고, 와 진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있는 비디오예요. 와, 그리고 래퍼들의 바이브가, 랩할 때 바이브가 딱 한 20초 들으면 느껴지거든요. 장난이 아니야. 와, 야, 그 래퍼 뒤에 가옥 같은 부분들이나 기차나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. 해파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생각하기 너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. 와, 아, 이 래퍼는 락스타 바이브다. 약간 69 같은 바이브도 있네요. 야, 와. 아,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. 아,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꼭 리액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군요. 아, Made in Vietnam. 와, 미쳤다. 래퍼들도 한 명 한 명이 존나 멋있어. 뭐, 존나 멋있는 것도 있고 각자만의 개성들이 워낙 뚜렷해요. 근데 그 개성들을 더 뚜렷하게 해주는 게 래퍼들마다 4명이니까 4가지의 색깔로 된 어떤 여러 가지 그 각자 래퍼들만의 어떤 배경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. 우리 뭐 힙합 뮤직비디오 하면 뭐 보겠습니까? 뭐 미국의 뭐 LA나 뉴욕이나 뭐 ATL이나 뭐 마이애미나 뭐 세인트루이스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.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어떤 좀 힘겹게 사는 동네 후드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막, 예, 알죠? 어떤 느낌인지. 근데 그런 게 아니야. 딱 여기는 완전 베트남이고, 베트남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건물들이나 자연스러운 건물들의 모습들, 차가 지나가는 거, 그냥 길거리에서 노상으로 판매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펼치는 게 감각적인 연출이 되지 않으면 힙합의 분위기가 나지가 않거든요.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. 배경들이 가옥, 옛날 구 가옥이나 뭐 기차 이런 게 그냥 힙합이에요. 근데 이게 힙합이야. 와, 이거는 래퍼들도 빛이 나지만 연출자가 정말, 연출자가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. 와, 진짜, 와, 어떻게 이렇게 감각적인 연출을 하지? 뭐 베트남 힙합 씬에는 진짜 그 엄청난 브레인,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연출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어, 진짜 저는 이 비디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나 이 비디오 꼭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. 연출이 최고입니다. 최고예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/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